농심이 올 1분기에도 해외 법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북미는 물론 베트남과 호주 시장에서 선전도 눈에 띕니다. 16일 금융감독 전자공시에 따르면 농심의 식품 관련 9개 해외 법인의 분기 매출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2,7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은 30.1% 감소한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주와 베트남에서 선전이 눈에 띕니다.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2% 성장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각각 95%, 155% 증가했습니다. 라면 소비량 세계 4위 규모인 베트남에서 신라면 등 기본 인기 제품과 함께 신라면 볶음면 등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중국 법인도 견조할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칭다오, 상하이, 선양, 연변 4개 법인의 매출이 17% 성장한 1,05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백산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연변 법인은 1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북미 법인 매출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2개 법인의 매출이 36% 성장한 1,337억 원을 달성했고, 캐나다 법인 매출만 보면 40%나 성장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코스트코, 월마트 등 현지 대형 유통 채널 위주의 영업한 것이 매출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 이익은 73%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제2공장이 가동되며 수요가 높은 제품 위주 생산 전략이 올해 북미 법인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올 1분기 기준 미국 법인의 평균 가동률이 풀캐파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 86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올해 북미 매출액이 4,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미국에 새 공장을 지은 것은 2005년 제1공장 이후 17년 만의 일입니다. 제2공장은 용기면 생산 라인 2개와 봉지면 라인 1개로 구성됐습니다. 연간 라면 약 3억 5천만 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1공장 물량까지 합치면 농심은 연간 라면 8억 5천만 개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공장은 중남미 진출에 유리한 곳에 자리한 만큼 농심은 멕시코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농심은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2025년까지 미국 내 매출 8억 달러를 넘기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올해 미국 제2공장이 가동된 만큼 미국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2공장 가동과 함께 늘어난 생산량을 기반으로 K컬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남미 시장으로의 판매 확대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